요즘 땅값 장난이 아니죠. 거기다 건축비까지 미친 듯이 올라서요. 전원주택 꿈꾸시는 분들 시름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딱 이럴 때 슈퍼히어로처럼 등장!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 간만에 정부가 일좀 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농체심, 기존 농막과 전원주택 그둘 사이 멀티플레이어. 그런 기가 막힌 포지션으로 배치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세 개가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존 농막과 농체심, 그리고 전원주택의 특성을 깔끔하게 비교 분석했고요. 각각의 최소 비용, 요거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농체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료들이 많죠. 바깥에 나가면 금방 볼수 있으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지금 막 생겼어요. 그래서 24년 12월부터 밖에서 볼수 있다. 전원주택 농지 전용이야. 뭐 흔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격 조건.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정확히 농사를 짓는 농업인인가? 그거에 맞춰서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 농지 위에 허가 아니고요. 신고만 해도 바로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농체심은 농취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지를 가질 수 있고 그 위에 농체심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문턱을 확 낮춰놨습니다. 또 당연히 허가받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해도 되고요. 전원주택이야 당연히 농취증 필요 없이 허가만 지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앞에 두 경우와는 다르게 인허가 비용이 발생하죠. 요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막과 농채심 둘다 전답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만 지을 수 있다. 대지에는 지을 수 없다. 전원주택은 농지 전용을 예로 들었으니까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주의할게요. 농채심 같은 경우에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일반 농지에서 지을 수 있다. 크기도 1000제곱미터 미만, 약 302평 미만에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 크기 바로 이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농막 같은 경우에는 필지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한 필지당 한 개씩 지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나온 농채심은 크기 제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쉼터 등 시설물 면적 2배 이상부터 약 302평 미만의 농지에 한 개. 다시 말하면, 쉼터 집하고 그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총 20평이다. 이랬을 때 20평에 2배니까 40평이죠. 40평부터 302평 미만 사이의 그 농지 크기, 요 땅에 딱 하나의 농채심을 짓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 전용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자체 조례의 건폐 용적률을 따라갑니다. 영농 의무, 기존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나 둘다 있습니다. 무조건 지어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당연히 없고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좀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들은 두개 항목, 세개 항목이 겹칠 때마다 이렇게 중복됐다 이런 뜻으로 노란색으로 표기해놨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나 그린벨트에서 지을 수 있냐? 이것도 사람들 관심 많죠. 기존 농막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는 농지 원부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현재까진 그래요. 또 그린벨트나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정이고요. 전원주택은 원칙상 지을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 도로 조건 볼까요? 이것도 아주 첨예한 사항이죠.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엔 맹지에다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땅에도 임시도로 개설 시 허용을 했어요. 기존 농막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4m 도로 인접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건축법에서 따라온 건데 건축법을 보면 응급이나 소방도로 폭은 4m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옆에 전원주택 보시면 똑같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농지 근처에 갔을 때 4m가 되는 그런 농지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아주 입지가 괜찮은 도로변 땅, 이런 땅에서만 농채심을 짓게 해준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경우엔 셋다 가능하고요. 들어올 수 있고요. 정화조 모두 다 됩니다.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했었는데 이번에 제외해줬죠. 그래서 다 똑같이 연면적에 제외하는 걸로 주차장 모두 다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안 되고요. 파쇄석만 깔아서 되는데 한 면씩만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뭐 전원주택이야 기존 주차장법을 따르고요. 건축물 볼까요? 기본적으로 기존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 둘 다 가설 건축물이라고 못 박았죠. 전원주택은 일반 건축물이고요. 따라서 지자체 조례나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일단 제껴두고요. 다시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전용 약 6평 이하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1층에 6평을 만들고 다락을 2평 올리는 요런 수준이죠. 이번에 생긴 농촌 채용 쉼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33제곱미터, 전용 약 10평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죠. 그래서 집을 지으면 대충 1층에 10평, 다락 5평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락 셋 다 가능합니다. 모두 건축법을 따르고 있죠. 1층 4m 이내 크기에 최대 1.5m 미만의 다락을 지을 수 있다. 처마도 셋 다 가능합니다. 외벽 중심선 1m 이내이고요. 연면적에서 빼줍니다. 데크도 셋 다 가능하죠. 모두 연면적에서 빼주고요. 건축법에서는 똑같이 높이 1m 이내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그러면서도 잔디는 또 요 조건 안 돼요. 기존 농막이나 농촌 채용 쉼터는 안 된다. 이건 오직 집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단열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숙박 여부 볼까요? 기존 농막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말이 참 많았습니다. 낮잠은 되는데 밤잠은 안 돼요. 하지만 이번에 생긴 농촌 채용 쉼터는 밤잠 잘 수 있습니다. 마음껏 편안하게 주무세요. 하지만 주택이 아니므로 민박, 근린 생활시설 이런 거 안 되고요. 오직 거주자 숙박만 가능하다. 전원주택이야 당연히 내 집이니까 자든 말든 뭐 상관없고요. 사용기간 이것도 참 말이 많습니다.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에는 3년씩 영구 연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영구히 쓸 수 있는데 반해 이번에 농촌 채용 쉼터는 딱 12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3년을 살고 플러스 3년씩 도합 12년 뒤에는 요걸 철거해라, 다 때려 부셔라, 12년 뒤에 철거할 집을 뭐하러 거기다 짓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기존 농막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아니면 농채심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전원주택은 당연히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요. 세금 같은 경우엔 농막과 농채심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택으로 쳐주지 않으니까요. 1주택에 빠지니까 당연히 양도세, 종부세는 면제되고요. 단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납부합니다. 농채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세하게 액수까지 적어놨습니다. 취득세 10만원, 재산세 1만원만 내면 된다. 전원주택은 모든 세금 다 내야 되고요. 전입신고, 기존 농막 하면 안 되고요. 할 필요 없습니다. 농채심도 똑같죠.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원주택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죠. 향후 일정 마지막으로 보면 기존 농막은 27년 12월까지 신고를 해야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농채심은 지자체가 농촌 채용 쉼터 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것들을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거 괜찮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너무 기대합니다. 만약 제대로만 된다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전세나 월세보다 더 싼 가격에 전원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비용, 최저, 아주 최저 비용으로 박박 긁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대충 이 정도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예상만 해주시기 바래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주, 이천, 뭐 양평, 이 외곽 쪽에서 대충 농지 가격, 현재 부동산 시세 가격을 찾아봤을 때 약 80만원 정도, 이렇게 100평, 8천만원 다 똑같이 정해야죠. 농지 전용 부담금, 당연히 기존 농막이나 농촌 채용 쉼터에는 없죠. 농지를 그대로 쓰고 그 위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갈아엎고 대지로 바꿔야 합니다. 1천만원,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똑같이 3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농막, 흔하게 인기 있는 모델 500만원으로 잡아봤고요. 이번에 나온 농촌 채용 쉼터는 아직 판매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바웃 대충 한 700 정도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해봤고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으로 잡았는데 이게 대충 1, 2층 합쳐서 40평, 평당 750만원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3억으로 정해봤습니다. 그 외에 기반시설 부대공사라는 게 있죠. 가스, 수도, 전기 이런 거 인입이요. 농막이나 농채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워낙 작고요. 뭐 이래가지고 400만원 언저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원주택 농지 전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사하신 분 견적서를 보니까 3천, 4천만 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으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인허가비, 아까 맨 처음에 나왔죠. 기존 농막이나 농채신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고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독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1억 2천 정도. 농촌 채용 쉼터도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 8백만원 정도 예상하네요. 농막 혹은 농촌 채용 쉼터, 단독 전원주택과 비교할 땐 그냥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장점 1, 비용. 보신 바대로 허가, 설계, 세금, 모든 부분이 다 세이브되죠. 이건 엄연히 집이 아니니까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역시 땅, 토지 대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징검다리 역할, 살아보고 집 지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딱 그렇게 전원주택으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로 아주 쏠쏠할 거라 기대합니다. 특히나 밭일, 농사 좋아하는 분께는 완전 추천이죠. 또 혹시라도 살아봤는데 영 별로다 하면 그냥 땅 팔고 나오면 되고요. 좋더라 하면 거기 집 짓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단점 1, 작다. 6평이건 10평이건 실제로는 많이 작죠. 뭐 펜션, 글램핑 이런 건 완전 궁궐이고요.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나 작은 오피스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요, 그냥 영상이나 이런 사진으로 봐선 절대 몰라요. 구체적인 계획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전시장, 박람회 같은 데 가서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괜히 책상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단점이 덥고 춥다. 구조상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없죠. 가건물이라 외벽도 얇죠. 당연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요거 좀 더 쓰면 보완됩니다. 근데 뭐든 그렇죠. 60만 냈다 하면 2-3천 아주 우습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야, 그 돈이면 차라리 요런 생각하게 되고요. 마티즈 사러 갔다가 벤츠 뽑아오는 뭐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딱 이 집 용도는 오도이촌 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할 거예요. 현재 상황, 12월 본 게임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단지형으로 구성한 임대 모델을 준비 중이고요.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노는 농지 모아서 뭐 어떻게 좀 해볼까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 뭘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농지도 땅, 부동산, 가장 중요한 건 뭐? 네, 입지. 맞습니다, 입지입니다. 무턱대고 싸다고 덥석 물지 마시고요. 입지를 보는 눈부터 확실하게 길러놓고 돌아보세요. 그 눈, 저 찍사홍이 함께 키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가독립 만세!